좌절할 시간도 없는 거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 팀장님, 성공한 것 같습니다. 3, 2, 1. 이번 프로젝트로 성공하면 너희들은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헛수고라고. 알아? 실패를 거듭하고 사람들의 비판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뭐하고 있나 지금? 빨리 하던 일 안 하고. 팀장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스퀘어 타입의 강화된 날개, 개선된 캠버 디자인, 그리고 앞뒤 동체 깊이 차이. 이론상 문제 없습니다. 비행 테스트 진행해. 네. 네, 습도 공조 이상 없습니다. 기체 이상 없습니다. 자세 준비. 3, 2, 1. 런치. 뭘 그렇게 서 있어? 빨리 안 지워와? 좌절할 시간도 없는 거 몰라? 오늘을 알아냈어.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레이놀드지수가 높아져서 날개 표면에 터뷸런스가 높아졌던 거야. 이것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 발생하는 플러터링 현상을 해결하려면 MAB에 사용되는 잠자리 익형 디자인을 적용해보는 건 어때? 와, 이거 진짜 좋다. 빨리 지금 팀장님 연락해보자.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입니다. 저는 오래 날리기 종목 국가대표 이정욱이고요.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무게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방위사업청에서 출연진이 왔을 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외에 저희보다 좀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 그 스토리가 마치 저희가 세계대회를 나갈 때 종이비행기를 연구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사실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날릴 땐 그것에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비행기를 날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몸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걸 주스러 간 다음에 다시 가죠. 변수도 바꿔서 새로 디자인도 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4g밖에 안 나갈 정도로 굉장히 작고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주 미세한 조종의 변수나 혹은 날씨의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게 작은 종이 비행기 하나를 접고 개발을 하는데도 많은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지 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정말 피땀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히어로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와 안보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그 개발자분들의 뒤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방위사업청까지.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